오늘 문자 주제는 선무당의 연애 코칭입니다. 이거 많잖아요. 이게 뭐 친구가 조언해준 대로 했는데 사랑은 떠나가고 많이 있거든요. 네, 예를 들면 친구가 여자는 좀 튕겨줘야 돼. 좀 많이 튕겨줘야 돼. 그래서 튕겼는데 남자친구분이 정말 남자분이 정말 튕겨나가. 요즘에는 튕기면 바로 튕겨나가잖아요. 요즘에는. 그럼요, 요즘에는 어려워. 어려워요. 그리고 정말. 뭐 야 남자 휴대폰은 가끔씩 한 번은 이렇게 봐줘야 돼. 이래가지고 네. 진짜 봤는데 그게 딱 들켜가지고 대판 싸우고 걸리고 막 사람 이상해지고 뭐 이런 것들. 진짜 네 연 아. 진짜 이런 분 꼭 있어요, 그렇죠? 너무 많죠. 너무 많지. 연애는 그냥 본인 스스로 네. 그래. 자신을 믿고. 특히 이런 분들 네. 공통점이 그 책으로 배우신 분들. 아 글로 네. 배우시는 글로 분들. 배우시는 네. 분들이 아 많죠. 많지. 네. 저 같은 경우는 우리 비디오 스타의 김숙 씨, 박나래 씨 저는 네. 이제 남자한테 문자가 오면 일단 무조건 우린 공개예요. 그래서 다 공개를 해서 이제 의논을 네. 해가지고 문자를 네. 한단 말이에요. 왜냐면 나는 할 말이 그래요? 없어. 할 말이 없어. 나 어떻게 답장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. 그래서 의논을 해서 답장을 하는데 다 정말 다 이상한 조언을 해가지고 저도 민폐를 보고 박나래 씨한테도 민폐를 끼치고 나래 씨도 그래서 우리 때문에 한 3명이 떠나갔어요. 아, 많이 보냈네요. 네, 많이 떠나갔어요. 그래서 이제 지금 네. 아이고 상담을 네. 또 그쪽으로 갔네요. 네, 그래서 이제 결론은 내렸죠. 아 김숙하고 나는 사람을 못 보는구나. 이게 막 그렇게 여러 명에서 얘기하다 보면은 바른 길로 가다가도 네. 막 헷갈려가지고 맞아요. 막 그러는 것 같아요. 네. 아 그래도 뭐 혼자보다는 둘이 나을 것 같아가지고 의논을 하는 건데 어쩔 그렇죠. 때는 혼자가 낫기도 사공이 많으면 산으로 네. 간다고 맞아요. 네. 맞아요.